이 와중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대화 내용이다라면서 폭로를 했는데 진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27일 서초동 인근에서 윤 총장을 1시간 넘게 만났다. 윤 총장은 당시 3억 펀드는 사기꾼들이 나는 것이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할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반복했다.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요, 박전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후보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해서 윤 총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 전직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대검은 오히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전 장관이 선처해달라고 부적절한 부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죠. 그때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게 이제 지난해 8월 27일인데, 그때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인데, 둘이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다른 거죠.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전 장관이죠. 낙마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선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두 가지 단어를 볼때 서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지금 3호펀드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또 입시비 이런 게 사실이라면 낙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박상기 전 장관은 낙마로만 이제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선처라는 표현보다는 뭐 박상기 전 장관 쪽에서는 어쨌든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어쨌든 입시비리 의혹이 터졌었고, 사모펀드 논란이 있었고, 물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우촌 조카 법원 판결에서 사모펀드 자체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 횡령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거기에 한 10억 정도 넣었는데, 그 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한 거다, 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자체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쟁점이 이거 같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가 일정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 임명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 논란 속에 계속 있었던 건데, 결국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현 상황에 대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 사람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